여러분, 지금 빵집에 거의 다 와가고요. 저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죠? 이것도 맛있겠다. 엄청 귀엽다. 저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 앉아서 먹고 갈 거예요. 짜잔. 초콜릿부터 먹어볼까요?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어제 손님 하다가 니퍼 꺼내다가 니퍼에 찔렸어요. 여러분, 카드 지갑 잃어버렸어요. 맨정신에 자꾸 이렇게 카드 지갑을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맨정신에 잃어버려서 프레스토 다시 재발급하고, 근데 지금 또 잃어버려서 프레스토, 데뷔카드, 크레딧카드, 학생증도 없고, 포스트 세컨더리 아이디도 사라지고, KT 마트 포인트카드도 사라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친구의 먼슬리 패스를 빌려서 샤퍼스의 프레스토 카드를 사러 갑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거는 금액을 트랜스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카드값만 6불? 7불 정도? 그것만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귀찮잖아요. 막 다 모든 거 다시 다 등록해야 되고 타타 지갑으로 다시 들고 나왔어요. 한동안 이걸 안 쓰다가 타타 카드 지갑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오싱탄역에는 샤퍼스에 왔고요. You don't need a fare right now, right? You just want the card? Yeah, just card. Yeah. Thank you. Thank you. Good night, you too. I'm sorry, can I get a receipt for this one? Oh, here. Oh, thank you. 받고 저 보여줄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카드 잃어버렸는데 혹시 재발급 돼요? 카드, 정립 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아, 네, 잃어버렸어요? 네. 좀 낮에 시간이 되시면 그때 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프레스토 카드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있던 카드를 취소를 하면서 새 카드로 학생 먼슬리 패스 있던 거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카드를 샀잖아요? 그리고 24시간 후에 등록을 할 수 있대요. 아니 도대체 왜? 도대체 왜 24시간 후에 등록할 수 있게 해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카드를 사긴 샀는데 아직 등록을 못했고 여러분,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이번 주에 파이널 과제 두 개가 있어서 그거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근데 우선은 세금 신고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전에 일했던 샵에 T4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T4를 받으러 갔다가 밥을 어디서 먹고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우선은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온도가 거의 한 12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14도네 지금. 오늘이 지금 완전 봄 날씨고 이래가지고 오늘 T4를 받으러 가서 갔다가 밥을 먹고 오던지 아니면 뭐 밖에서 과제를 하던지 어쨌든 집에만 있기에는 아쉬운 날씨여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걸 들고 있는 이유는 방금 인기가요 리액션 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지금 정신 혼이 나갔어요. 혼미해진 상태예요. 오늘 좀 따뜻한 날씨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입고 나가도 안 추울까요? 좀 오반가 이거는? 제가 추위를 좀 잘 안 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해 떨어지면 추울까봐. 하이, 크리스티. 하이, how are you? Yeah, good, thank you. Mm-hmm. It's a really good way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this is what I want to learn. Yeah. If they know what your goals are, they can help you achieve them. Good, okay. And you start on Monday, is that right? Yeah, Monday. Perfect. And, you know, email, of course, and, and now you have my cell phone. Yeah. Okay, have a great day. Enjoy the rest of your afternoon. Okay, thank you, you too. I'm going to go to the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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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go 강아지 아직도 있어. 너무 귀엽다. 네, 아, 학교는 이번 주에 끝난다. 파이널이 이번 주가 제출하고 과제는 과제 완전 메인 프로젝트는 이번 주 제출하고 일단 그냥 아니야. 그룹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개인으로 했어. 그리고 그냥 나머지 과제들이 짜잘한 게 있긴 있는데 약간 그냥 뭐. 오늘 나 인스타로 누가 그 위플리 그 애들 굿즈 사는 거 있잖아. 누가 그걸 막 이렇게 캡처해서 나한테 뭐 물어볼 게 있다고. DM?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자기가 캐나다로 주문했는데 주문이 안 된다고 빨간색으로 떠 있는 거야. 몰라, 외국인이니까 약간 위플리를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너 혹시 뭐 주문해본 적 있냐? 그래서 아니 나 없는데 혹시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위플리에 물어봐 이렇게 했거든. 배송이 안 된다고 뜨더라고 캐나다. 근데 양이 진짜 많지. 숫자는 좋은데? 너 좀 자를까? 다? 어머! 콩나물? 콩나물 있잖아. 그날 수십 번 찾아봤어. 없는 거 알면서도. 여기 주주머니에 나갔거든. 진짜 요만해 구멍이. 없는 거 알면서 진짜 손을 집어넣어. 진짜 없니? 찜기도 있네. 요만 하나도 없어. 이거 애들이 주머니에 넣고 꺼내놨어. 응. 이거까지 찍어서. 그래? 아직도 태양의 생일 말고는 다 정확히 모르겠어. 나 신화에서도 민호 오빠 생일밖에 몰라. 7월 28일. 아 전진 알아. 8월 19일. 나머지는 몰라. 월은 알아. 일은 몰라. 신혜성이랑 김동환이 11월. 앤디 1월. 에릭 2월. 또 있나? 아 너 부먹이야? 나? 찐먹이야? 난 반반이야. 아 난 찐먹이야.
괜찮겠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얘를 긁어볼 거예요. 근데 얘는 긁어봤는데 이 팩맨 얘는 지금 처음 사봤거든요. 우선 이 캐시풀 라이프부터 긁어볼게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너무 비웠나? 여러분 4불 당첨됐어요. 4불. 아쉽군. 여러분 이 캐시폴 라이프는 4불 당첨됐습니다. 이번에는 팩맨을 해볼까요? 골라 긁어봐. 스타트. 이렇게 긁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걔를 만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방해물 있잖아요. 얘 만났어. 그럼 이거 탈락 아니야? 탈락인 것 같은데? 얘도 만났어. 이거 재밌다. 팩맨. 다 만났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걸? 팩맨 재미없어. 이거 재밌다. 팩맨. 팩맨 재미없어요. 너무 허무해. 딴 거 할래.